안녕하세요. 엘보드 차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개그우먼 이은지입니다. 저는 IT 유튜버 망혁이에요. 이준헌입니다. 한기옥입니다. 이건 뭔가요? 이게 바로 원킥이라는 건데요. 다들 집에 있는 TV 어떤 TV 갖고 계세요? 저희는 그냥 OTT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각자 봐요. 왜? 진짜요? 네. 그러니까 사실 혁기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때는 약간 일요일 저녁 9시면은 따란 딴 딴. 네, 저희 그러면 MZ 세대 9분을 네. 다 융합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죄송한데요. 나영석 PD님이 롤 모델인 거예요? 너무 이거 나. 나 개그우먼이야. 나 자신 있어. 나 테크 유튜버야. 자신 있어. 어? 관련 없나요? 만흥혁이에요. 하나, 둘, 셋. 여보세요 하면 어떻게 받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뭐야? 무슨 개속말 듣는 것도 아니고. 수학이가 있었어요. 우선 자존감이 떨어졌어. 못하겠습니다. 집에 수화기, 전화기가 있었는데 입하고 기 사이가 되게 멀었어요. 그래서 우리 휴대폰도 엄청 컸습니다. 맞아요. 냉장고라고 불렸는데 이렇게 받았죠. 플립 딱 해가지고. 지금 갤럭시 Z 플립. 아. 신조어. 아, 그렇지! 이걸 어떻게 알아? 사랑해. 왜? 저거를 뒤집어봐요. 아~ 이런 약간 줄임말이나 이런 거는 나이 있는 사람들이 공부해가지고 더 잘한대요. 지금 명치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요. 어쩔 TV를 나 진짜 쓰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 써요? 저희는 항상 바르고 고운말을 써서. 죄송한데 훈장님이세요? 우리 때 줄임말이나 신조어는 뭐 안습. 완소 있다. 완전 소중한. 그런 완소나. 게 있었어요. 안습, 안구에 습기 찬다. 이모 같아서 내놓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 우리 퀴즈를 풀면서. 두 명의 MC와 좀 어떻게 좀 격이 좀 느껴지시나요?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주시면 좋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MC세대 화이팅! 와! 후배 TV! 너무 좋다. 요거 준다고요? 네, 맞추면? 실패하시면 저희가 가져가요. 아! 방송국놈들이 꼭 이렇다니까. 아니, 우리 맞추면은 우리 한 대씩 다 주는 거예요? 맞추고 얘기할게요. 나 피디님 톤이 너무 얄미워. 맞추고 얘기할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림들이 있는데 요거를 꾹 누르면 네? 이렇게 이미지를 옮길 수가 있어요. 1번은 무조건 옛날 TV잖아요. 완전 옛날 TV고. 이것도 맞아요. 요것도 옛날 TV 같죠? 이거 뭐 같아 보였어요? 흑백 TV? 전자레인지 같아. 아, 그네. 돌리는 거, 그 시간 돌리는 거. 아. 옛날 TV부터 우리 한번 맞춰보자고. 얘 아니면 제가 제일 오래된 게 아닌가. 전자레인지 네. 전자레인지? 네, 전자레인지. 얘가 안테나가 있잖아요. 네. 안테나가 있으면 더 후에 나온 거 아니야? 옛날 집에 보면 네. 안테나 빼는 거 있잖아요, 집 밖으로. 근데 얘는 없어, 보면. 이 안테나가 밖에 있으니까 오케이. TV가 나온 거 아닌가요? 일리 있다, 일리 있다. 아, 일리 있네. 그래서 약간 발전한 TV가 이게 생긴 이게 발전해서 안테나가 튀어나왔다? 오케이, 괜찮은 거 같아요. 있어. 3번... 이거 학교 TV 이거. 요거? 이거? 네. 이것도 이건데 이것도 되게 쟤도 좀 3번 이거 아니면 진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밑에 거일 것 같아요. 저도 기옥 씨 의견에 동의하는 게 버튼이 있어요. 얘는 버튼이 없어요. 이게 먼저 나오지 않았나. 저걸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렛츠 기릿. 여기가 이제 어렵다. 그러니까요. 헷갈리네. 일단 저 맨 끝에 있는 저거는 밑에 스피커가 달린 거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저는 PC방에서 옛날에 많이 봤어요. PC방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PC방에서 더블 모니터. 그런 게 있어요? PC 화면 있고 그 위에 모니터 한 개 더. 오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거겠죠? 제 거 네. 같아요. 일단 얘는 그냥 그림이에요. TV라고 했지만 우리 놀리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최신형일 수도 있어요. 가장 높아요. 최신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정확히 뭐라고요? 이거요? 네. 모르죠 저는. TV입니다 TV. 이거 왠지 비어 있을 것 같은데. 비어 있으면 왠지... 100% 비디오 넣는 거야. 옛날에 막 그거를 녹화를 했었어. 요즘은 다시 보기도 너무 잘 돼 있고 막 하잖아요. 본방 놓치면 못 보는 거. 본방을 녹화를 했어요 그 비디오로. 그걸 항상 다시 보고. 여기 이 TV부터 네. 저게 나왔을 때부터 비디오 테이프를 봤을까요?
로봇이잖아. 맞았어요. 아 맞네. 그러네. 비디오 테이프면은 여기까지. 자네. 네. 우리 회사에 들어올 생각 없나? 근데 비디오가 사라지고 CD 플레이가 있었잖아요. CD 봤어요? 저희 CD도 안 봤어요. 그럼 뭘 봐요? USB 나왔어요? 디스크요? 그건 더 옛날. 척추 4번 디스크가 안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둘 다 그냥 일단 해보는 거죠. 오케이. 기회 세 번 있으니까.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여기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모르겠으니까. 네. 가장 최근으로. 근데 이거가 제가 예. 최근에 좀 사고 싶었던 TV 같거든요. 스탠바이 미 같은데 이거? 스탠바이 미는 저희 집에 있어요. 어. 근데 걔는 다리가 있어요. 다리 이렇게. 엘보 차트. 아! 이거 있잖아요. 처음 보는 거. 예? 이걸 약간 좀 페이크를 뒀을 것 같아요. 약간 이거 좀 옛날에 나온 건데 약간 최근에 나온 것처럼 했다던가. 그래. 왜냐면 출시 연도를 너무 찝어놨어요. 두 번째 시도는 준원증 말을 한번 들어서 오케이. 바꿔봅시다. 바꿔봅시다. 엘보 차트. 아! 힌트를 드릴게요. 주. 힌트 주슈. 어렵다. 어렵다. 방금 LG전자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은? 자, 하나, 둘, 셋! 야! 아, 이거 안 맞아! 아이스크림 제품. 맞아! 아니, 다 같이 맞아야 되는데. 네. 그런 애들 있다니까. 당신에게 맞춰 계속 더 좋아지는 가전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이 가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운은 내려가는 의미고. 그렇지, 안 쓸 것 같아, 다운은. 오픈다운이면 어떡해? 올라갔다 내려가면 약간 제 주식 차트. 긍정적으로 갑시다. 자, 어글리 차트 갈게요. 네? 어글리 가셨어요? 그런 애들 있다니까. 하나, 둘, 셋. 짠! 오! 준원 씨가 막내가 한번 골라보세요. 코카콜라 맛이 다 맛있으면 또 먹어. 딩동딩동 화살표 무지개 입니다. 언제 끝나요? 자, 찬스 시리. 영화 시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설국열차. 설국열차 이거 되게 최신이야. 아니야? 그럼 이거 두 개는 어쨌든 우리 끝났어. 그렇죠, 됐어요. 그렇죠. 여기도 된 거죠? 여기도 됐죠. 얘도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만 저희가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얘가 두 개 바꾸면 되는 거네! 얘가 일로 가는 거군요. 맞아요. 이렇게. 네. 에버드샷! 춤춰 일어나 춤춰. 배트 세대 치고 춤이 너무 옛날 춤 아니에요? 브락셀 자. 본인 안 돼요? 본인 안 돼요? 아, 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핫! 어? 우리 너무 착하다. 득표를 받은 기호씨가 MVP입니다. 엘보드 차트에서 MVP가 됐는데 앞으로도 LG 전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테크 유튜버인 만큼 그래요. 또 이 TV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요 1966년에 국내 최초로 출시된 흑백 TV입니다. 아 맞췄네요. LG 전자가 금성사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지금과는 다르게 생김새도 투박하고 흑백밖에 지원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혁신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네, 바로 두 번째는 네. 1977년에 역시 국내 최초로 출시된 칼라 TV.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었군요. 네, 근데 둘 다 국내 최초였다는 점. 이야, 역시. 자, 세 번째는 1999년도에 역시 국내 최초로 출시된 LCD TV입니다. 그래, 맞아. 자, 바로 네 번째는 2013년도, 이번에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출시된 55인치 OLED TV입니다. 우와! LG전자의 OLED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2016년에 역시나 세계 최초로 출시된 월페이퍼 OLED TV입니다. 두께가 무려 4mm도 안 되는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와. 옛날부터 어른들이 전자제품은 LG, 가전제품은 LG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자, 그다음 여섯 번째,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출시된 88인치 리얼 8K OLED TV입니다. 4K가 되게 화질 좋은 건데도? 그렇죠. 근데 8K다. 엄청난 고화질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세계 최초 롤러블 OLED TV입니다. 이거 맞아요? 말리는 거 맞아요. 이거 뭐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그림이야, 액자야, 뭐 식탁보야, 뭐야. 2021년에 출시된 제품 LG OLED 에보 오브제 컬렉션입니다. 아, 스탠바이 미가 아니었구나.
TV라는 느낌보다는 이 갤러리에 걸린 느낌처럼 이렇게 집안에 배치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LG전자가 정말 열일했다. 너무 그래서 문제 리스트 중에 제일 최근에 출시했던 제품을 저희가 왼쪽에 비치를 해놨어요. 네? 진짜요? 진짜요? 왜? 언제부터 있었어? 있었어요? 와. 와. 고급져라. 와. 이게 이름이 뭐였어요? LG 올레드 에보 오브제 컬렉션입니다. 오, 올라가요. 염력. 너무 익숙하죠. 우리 엄마 모니콜이었던 거. 이게 진짜 훔쳐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걸 상품으로는 아니고 상품으로 가시죠 이제. 상품으로. 상품. 우리 MVP 먼저 3개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당첨은 루멘 TV가 나와야 되죠. 와. 제발. 준원 씨부터 발표 한번 해주세요. 과연 뭐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닭꼬치 헤어핀? 저게 뭐야? 어머. 귀엽다. 어머. 안녕하세요. 닭꼬치 헤어핀. 이게 뭐지? 애니메이션 가발. 우와. 뭐 알아요? 뭔지 알아요? 싫어. 우린 드림. 약간 뮤지컬 헤어스프레이 같지 않아요? 사실 좀 마음에 들어요, 저는. LG전자? 루멘 TV. 와! LG전자 루멘 TV. 나왔습니다. 와! 당첨됐습니다. 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선 슬리퍼, 치킨 목걸이, 외계인 선글라스. 진짜 같아. 이거 좀 마음에 들어요. 갖고 싶은 거, 저 다 훔치고 싶다. MVP는 또 우리 기욱 씨가 기욱님이 되셨지만 찐 우승자는 루멘 TV 혁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진짜 루멘 TV. MZ 세대가 모여서 오늘 이렇게 함께 퀴즈도 풀고. 재미난 시간 가져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고 루멘 TV 정말 그렇죠.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상품 또 갖고 가고 싶어요. MVP인데 선물이 세 개 면모에 다 해괴한 저런 훔치고 싶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